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실무에서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 한 문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한 문제, 경매, 매수 신청들이 각각 한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가 출제됩니다. 나머지 파트에서 거의 한 문제 정도 출제되죠. 자, 주택은 주택에 대해서 적용되고 상가는 상가 건물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그러면 이 주택이냐, 상가냐는 실제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489페이지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 건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노인정, 어린이집, 노인, 요양, 노인보호센터, 주간 노인보호센터 이런 것들은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환산보증금 일정 금액 초과되면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 안 되고 민법 임대차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489페이지 동그라미 2번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즉 서울에서 9억을 초과하더라도 적용되는 게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그다음에 표준권리금계약서 사용권장,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3개의 차임액 연체했을 때 계약 해지, 계약 갱신 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 요건 환산보증금과 상관없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증금과 상관없이 적용되는 게 임시, 표준, 대개, 권해,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 표준, 대개를 먹으라고 권했다. 임시 특례는 뭐냐면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것으로 보는데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준계약서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그 다음에 표준권리금계약서 사용 권장할 수 있는 것,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회수기회 보장 3개의 차임액을 연체했을 때 해지할 수 있는 거, 이거는 보증금과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즉, 서울에서 보증금 9억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489페이지 맨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동그라미 3번에 환산보증금이라는 것은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을 환산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9억, 과밀억제권역, 부산광역시는 6억 9천, 그 다음에 490페이지 디귿, 광역시, 그 다음에 세파화, 세종, 파주, 화성, 안산, 용인, 김포, 광주의 경우 5억 4천 이하, 그 밖의 지역은 환산보증금 3억 7천 이하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서울이 있고, 과밀억제권역이 있고, 광역시가 있고요, 기타 지역이 있습니다. 서울은 환산보증금 9억 이하, 9억 이하의 경우만 적용되고요, 과밀억제권역은 6억 9천. 자, 그 다음에 광역시는 5억 4천. 기타 지역은 3억 7천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닌데 부산은 과밀억제권역에 준하는 보호를 받고요. 광역시가 아닌데 세종시, 파주, 화성의 경우에는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미등기 전세에도 적용이 되고요. 양가로 4번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위 뭐 깔세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있죠. 눈물의 폐업 처리 이렇게 해가지고 한달 동안만 영업하면 굳이 최단기 존속 기간 보장해 줄 필요 없겠죠. 3번 임대차 기간 보장인데 양가로 1번 최단기 존속 기간 1년입니다. 주택은 2년이었죠. 상가는 1년입니다. 양가로 2번 계약갱신요구권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앞에 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인데 상가의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5개월 동안 세입자가 주인한테 갱신 요구를 했을 때 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앞에 주택에 세는데 490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3기의 밑줄 치세요.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앞에 주택은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라고 했죠. 연체한 적이 있는 경우 지금 현재 꼭 3기의 차임액이 연체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한 번이라도 3기의 차임액이 연체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2번 임차인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번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그 다음에 4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밑줄 치세요.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전대는 세입자가 다시 세를 넣는 경우죠. 5번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입니다. 중대한 과실 밑줄 치세요. 경미한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그 다음에 6번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기억,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이제 니은 이게 현실적으로 현업에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얼마나 노후되어야 하는지, 얼마나 훼손되어야 하는지 안전사고의 우려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게 없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디귿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이런 경우는 거절할 수 있겠죠. 그 밖에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절할 수 있습니다. 양가로 3번 갱신요구권의 최장기간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10년입니다. 옛날에 5년이었죠.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갱신 요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10년이기 때문에 만약에 4년 계약 체결했으면 4년 해서 8년만 가능하죠. 한 번 더 해버리면 12년이니까 안 되겠죠. 3년 처음에 계약했으면 3번 처음에 3년, 또 한 번 3년 연장하고 또 3년 하면 9년이죠. 한 번 더 해버리면 12년이니까 안 되겠죠.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양가로 4번,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존속 기간은 1년으로 본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해서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주택하고 다 똑같은데 주택은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고요. 상가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라는 점을 주의해야 되겠죠.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법정 갱신돼도 세입자는 언제든지 나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정 갱신된 경우. 그러나 상가의 경우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를 하여 갱신된 경우에는 해지 못합니다. 임차인이. 자, 그 다음에 492페이지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임차권 해지입니다. 임차인은
코로나로 인해서 3개월 이상 집합 제한 또는 집합 금지 명령을 받음으로써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을 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인이 그 계약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3개월 지나면 보증금 내줘야 된다. 이 폐업으로 인한 임차권 해지는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9억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493페이지 대항력입니다. 주택의 경우 대항력, 이사하고 전입신고하면 다음날 대항력 생기는데 상가의 경우에는 이사하고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 다음날부터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대항력이 생기면 건물주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계약 기간 동안 장사할 수 있는 거죠. 5번 우선 면제권인데 우선 면제권은 대항력에다가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후순위보다 전액을 우선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세무서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494페이지 최우선 면제입니다. 최우선 면제는 대항력만 갖추면 되고 우선 면제는 대항력에다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하죠. 자, 그래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금액은 서울에서 9억인데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은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6,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나누기 3을 해서 100만 원 단위로 절상을 하면 2,2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과밀억제권역은 5,500만 원 나누기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가지고 1,9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광역시의 경우에는 3,800만 원 나누기 3을 해서 100만 원 단위로 절상을 하면 1,3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지역은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1천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즉 우선 면제 받을 때는 6억 9천인데 부산의 경우 최우선 면제 받을 때는 광역시에 해당됩니다. 우선 면제 받을 때는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고요. 마찬가지 세종, 파주, 화성도 우선 면제 받을 때에는 광역시에 해당되지만 최우선 면제 받을 때 세종, 파주, 화성은 기타 지역에 해당됩니다. 495페이지 상가 건물 임대차 위원회입니다. 법무부에 둔다 동그라미 1번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 동그라미 2번 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입니다. 주택임대차위원은 9명 이상 15명 이하였죠. 동그라미 3번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96페이지 양가로 2번 위에서는 세 번째 줄 임기는 2년입니다. 주택임대차위원 상가임대차위원 다 2년이고요.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497페이지 분쟁조정위원회는 다 임기가 3년이죠. 주택이든 상가든 똑같습니다. 앞에 주택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다만 차이 나는 게 그 동그라미 2번에 조정할 수 있는 게 미음 권리금에 관한 분쟁 요거 하나만 추가됩니다. 주택은 권리금이 없죠. 그 외에는 나머지 주택 분쟁조정위원회와 똑같습니다. 498페이지 차임 등의 정감 청구권입니다. 정액 청구 5%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죠. 임차권 등기 명령은 주택하고 똑같습니다. 자, 양가로 3번 차임 등의 정감 청구권인데요. 차임 등이 상당하지 않는데 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는 경우 1급 감염병이 추가됐죠. 지금은 코로나가 2급 감염병이니까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정액 청구, 감액 청구한다. 이제는 안 되겠죠. 1급 감염병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감액
정액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동그라미 2번 정액 청구는 100분 후 5%를 초과할 수 없고요. 한번 정액하고 나면 1년 안에는 정액 못합니다. 다만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9억, 과밀역 재권역에서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기타 지역 3억 7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세만큼 올릴 수 있습니다. 5% 초과해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월차임 전환율입니다. 499페이지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경우에 다음 중에서 두 번째 줄에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높은 비율이 아니라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1번에 1할 2푼, 2번에 기준금리 곱하기 4.5배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낮은 비율, 높은 비율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양가 5번 전대차에도 준용한다. 다만 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에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0페이지 상가 권리금입니다. 권리금, 상가 권리금인데 방가로 2번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행위를 하여 임차인의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임대차 기간 권리금 회수기의 보장은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기간 종료 시까지 이 6개월 동안 기존 세입자가 현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 데려와서 새로운 세입자와 건물주 간에 임대차 계약 체결해 주십시오. 제가 새로운 세입자한테 권리금 받아가겠습니다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동그라미 1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면 안 된다. 임대인이. 그 다음에 2번 임차인에게 권리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번 신규 임차인에게 현저하게 높은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현저하게 높은 밑줄 치십시오. 현저하게.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면 안 된다. 다만 협력 의무 면제 사유 즉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되는 것 방해도 되는 게 1번에 보면 차임액 연체 등 상임법 제10조 제1항 갱신거절 사유 8가지가 있는 경우 그 대표적인 게 3개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신규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할 자력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근데 이게 좀 웃겨요. 세입자, 새로운 세입자 한번 보고 얼굴 한번 보고 자력, 즉 월세 낼지 안 낼지 그걸 판단하기가 사실은 어렵죠. 3번 그 밖에 신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은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되고요. 4번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밑줄 치십시오. 1년 6개월 맨 마지막 500페이지 맨 마지막 밑줄 치십시오. 1년 6개월 이상 밑줄 치시고요.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갱신 요구를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 나는 이 꼴 저 꼴 보기 싫다. 영업용 건물로 1년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 그냥 동창회 사무실로 쓰겠다 하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줄 필요 없습니다. 물론 근데 최근에 판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소송, 권리금에 관한 소송을 하다 보니까 1년 6개월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소송하다 보니까 1년 6개월 지나버렸다 하더라도 권리금 회수기에는 보장해줘야 된다. 처음부터 거절한 권리금을 보호 안 해주면서 나 1년 6개월 이상 앞으로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말을 하지도 않았다가 소송하다 보니까 1년 6개월 지났으니까 이제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 안 해주겠다. 이거는 안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501페이지 임차인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이런 경우는 거의 현실적으로는 없겠지만 즉 주인도 새로운 세입자 데리고 오고 세입자도 새로운 세입자 데려왔다면 주인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데리고 온 세입자하고 현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받았다면 왜 내가 데려온 사람하고 안 합니까?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방가루 사업은 권리금 적용 제외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백화점 할인 매장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 안 됩니다. 단,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이 말은 전통시장은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국공유재산, 국유재산, 공유재산인 경우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 안 되고요. 3번,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 관계, 즉 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 안 됩니다. 2번의 양가로 1번,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입니다. 동그라미 1번, 임대인의 협력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동그라미 2번,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높은 금액이 아니고,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이라는 것은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입니다. 3번,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완성된다. 손해배상은 임대차 기간 끝나고 3년 안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방가로 3번 표준계약서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대리는 자의 권리금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표준 권리금 계약서는 국토부 장관이 주어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주어죠. 502페이지 기타인데요. 동그라미 1번 임차인의 차임 연체기 3개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예, 3개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요거는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적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 3개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해지할 때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임시특례입니다.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 동안 연체한 차임은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것으로 보는데 포함시키지 않는다. 3번 임시특례 규정에 따른 연체한 차임액 및 지연손해배상금의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안 냈다면 나중에 이자까지 다 보태서 월세 다시 다 지급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한 문제 출제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503페이지 경공매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